오, 뭐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좀 많이 노력을 했죠. 이게 지금 물이 순환되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 뭐야? 뭐예요, 이게? 물뺀 때 리모컨으로 빼신다고요? 예. 어떻게 리모컨으로 빼요? 손으로 빼서. 이게 이제 신제형인데요. 우와. 이거는. 신기하다. 원래는. 예. 100%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8년을 고생했어요. 8년 동안 고안해서 만드신 실지 시스템인 거예요? 네, 근데 좀 고생을 했는데. 와. 돈을 최대한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네.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와, 신기하다. 오, 뭐야?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좀 많이 노력을 했죠. 이게 지금 물이 순환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 뭐야? 뭐예요, 이게? 이거 풀어야 돼요. 아. 그래서 선풍기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게 1, 2, 3단이에요. 아, 3단이네요. 1, 2, 3단. 네. 자, 또 다른 거, 뉴실이 안 되잖아요. 실드네가 뉴실이 없다라는 게. 그러네요. 이름 짜는데 지금 뉴실이 없다라는 거. 와, 이거는, 와, 더 이상 자세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와, 이렇게 이거는 나오는 것 자체가 시즈렁이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 항상 신선하게, 항상 깨끗하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제가 알기로는 시즈렁이 하는 데서도, 예, 네. 공개를 안 해요. 아, 방법을. 네, 공개를 안 합니다. 와, 이거 굉장히 귀한 영상이네요. 이거는 일반적인 없죠. 아. 그래서 대부분 먼 데서도 저희한테 이렇게, 예, 오시는 게, 예, 일단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주변에서 생먹이를 가까운 데서 구할 수 있으니까 더 좋고. 예. 와. 일정 시간 되면 꺼지는 건가 보네요. 그렇게 타임을 또. 아, 타임을 또 걸어서. 아, 이거 최신간이네요, 이거. 제가 항상 월요일마다 또 실시가 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신선도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네. 그럼 실지가 들어오면 여기다가 실지가 적은, 네, 상태예요. 원래, 아, 꽉 차요. 원래 굉장히 많아요. 아, 원래 꽉 차요 실지가. 네, 굉장히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물은 여기 항상 흐르는 거고요. 이건 즉흥적으로 저희 과장님께서 만든 거예요. 대단하시다. 과장님 머리 좋거든요. 즉흥적으로 만든 거예요. 물 뺄 때 리모컨으로 빼신다고요? 예. 어떻게 리모컨으로 빼요? 손으로 해서 일단 보시면, 네, 요거를 태공을 저희가 뚫은 겁니다. 이게, 예, 일자로 밋밋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예. 예.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꽂아서, 네, 하면 애들이 안 빨려 가잖아요. 아, 물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 열면은? 열면, 어? 리모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네. 네, 돌아가잖아요, 모터가. 다시 잠그실 수 있어요? 오! 오! 오,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돼요? 아, 모터에다가 리모컨을 단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 불이 들어오잖아요. 예? 불이요? 오. 이걸 우리가 알리기 위한 거예요. 아, 물이 빠지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네. 와, 대박이다. 저희가 놓칠 수가 있잖아요. 물 빠지고 있잖아요. 와. 대박이다. 지금 소리가 나네요. 빠지는 소리가. 네. 리모컨을 이렇게 환수를 하시는구나. 이거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물, 네, 어항 다 빼서 뜯어서 저기 하고 또 요거까지 한 거예요, 저희가. 그건 뭐예요? 얘가 자꾸 뛰잖아요. 예. 네. 이렇게, 네, 떠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아예 박아버렸어요. 박아버렸어요? 아. 절대 못 뜨게. 아, 근데 여기 진짜 최첨단 느낌이다. 아까 그 저는 리모컨 켰는데 저기 전구에 불 들어오고 물 빠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개가 있는 건데 하나는 다른 모터, 다른 모터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게 아까 빨아 당기는 이런, 네, 모터들. 네. 그런 게 이제 틀리죠. 아, 달라요? 다르죠. 빠는 모터랑? 그렇죠. 어? 이건 녹색이잖아요. 녹색 거. 얘는 빠는 거예요? 어, 얘는 아님. 얘는 다른 거잖아요. 네, 주황색이고. 그렇죠. 하는 방식이 틀리죠. 아, 초록색은 빠는 거? 네, 그러니까
밑에서 네. 안으로 나와가는 애가 따로 있고 네. 이건 일단 애가 빠는 물 빠는 거예요? 하나 땡기잖아요. 와. 오. 우리가 일을 편하려 받은 거예요. 그래도 편하실 것 같아요. 안 보는 건 아닌데. 예. 이 등이 원래 가시광선이에요, 이게. 가시광선이요? 예. 예. 그래서 뭐 UV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걸 테스트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항 안에 기운을 죽일 수 있냐? 없냐? 코비드19라는 거를 네. 억제시킵니다. 제어. 이게요? 네. 코로나 균을 제어시킨다고요? 네, 코로나 뭐 균을. 아, 가시광선이 어떻게 코로나 그 안에 균을 이제 균들을 다 사멸시키는 거죠. 진짜요? 네. 그래서 유해 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 보면은 파란색 줄 쭉 가 있는 게 있어요. 예. 네. 그게 이거예요. 가시광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예 어때요? 테스트 해보세요. 안 돼요. 물 속에 있는 안으로 넣어야 돼요. 이 등을 아 물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물하고의 이 공기층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물 안으로 넣었을 때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그쪽에다가 얘기는 했고요. 물 밖에서 아무리 쪼여봤자 네. 안 된다는 아. 거고 어떤 게요? 여기 오니까 소리 들리죠?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모터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저 매장 안에서는 안 들리잖아요. 네. 그만큼 이, 방음을 한 거예요. 이거 역할이 뭔데요? 안에 공기, 한두 가지 뿜어지는 나오잖아요. 아니, 매장에? 매장 전체에 공기를 얘가 다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브로아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네, 이렇게 한 거에서? 예, 전체가. 매장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죠. 예. 메인 반입니다. 아. 이 반에서. 아, 여기로 공기가 이렇게. 전체가 다 뿜어져 나옵니다. 이 전체, 어항기 전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조용한 거구나. 그리고 위에는 탱크가 있어요. 네. 2층에는. 여기에 대한 온도. 네. 아. 그리고 타이프도 버는 것도 따로 있고. 네. 요게 다 작업이죠. 아,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는 만약에 어항을 또 할 때 네. 수건물까지 나오게 하는 네.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하면 바로 수건물이 나와요. 아, 네, 네. 이게 나오니까 그걸로 다 싸서 제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이건 볼탑이 왜 이렇게 커요? 아,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당연하시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큰 걸로 하셨어요? 볼탑을? 문제 없으려고요. 또 문제가 많아가지고 작은 거는요? 예. 문제가 있어요? 작은 거는? 잘못하면 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 물이 계속 나오고요? 예. 차라리 카스 튀기나요?